선생님 의대 안 가봤지만은 외울 게 어마어마하죠. 그냥 진짜 많아. 진짜 비현실감이 들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은 막 단어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그냥 영어? 모르겠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용어를 다 한글로 배웠어. 그래서 뭐 여기 피지폼이라고 있는데 조그만한 콩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뼈 이름이 콩알골이야. 그래서 우리가 막 콩알골로 맞아볼래 하고 막 근데 물론 한글도 필요하죠. 우리가 진단서 한글로 쓰고 해야 되면 하는데 그 해부학 용어를 한글로 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지금도 들어. 결국은 나중에 다 영어로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박사님은 정형외과 용어는 빠삭하시겠네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형외과의 약어를 들려드리면은 풀어주시는 정형외과의 약어? 예,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쇼. 어? 뭐라고? 아 잘못된 거여가지고 네. 아 지금 한글?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ACL ACL, 안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 전방 십자인대죠. 안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도 길잖아. 정형외과 의사하면 누구나 그냥 AC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AVN AVN 오 쉽네. 쉬운 건가요? 에이바스큘라 네크로시스. 무혈성 괴사. 어떤 이유든지 간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뼈가 죽어버리거든. 괴사라고 그래. 뼈가 죽는다. 그게 네크로시스. 에이바스큘라. 혈관을 베슬이라고 하거든. 베슬. 앞에 A가 붙으면 아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 그래서 에이바스큘라. 혈관이 안 가서 생기는 네크로시스.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고관절. 허벅지 뼈의 머리. 옛날에는 우리나라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 소주였어요. 소주 많이 마시면 여기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어.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도 올 수가 있거든. 무혈성 괴사가 아이들한테 오는 거는 저절로 얘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술 끊어야겠네. 그치. 이제 뭐 지나친 음주가 원인이 되니까. ROM ROM Range of Motion 운동 범위. 그러니까 관절의 가동 범위. 이거는 많이 쓰죠. 그럼 이런 거를 현장에서 뭐 ROM 체크했어? 딱 그렇게 ROM을 많이 ROM 체크 안 했니? BG BG? BG BG? BG BG? 본그래프트? 오 본, 뼈를 그래프트 이식하는 거. 근데 그냥 우리 본그래프트라고 하지 BG라고는 안 해. 약자는 안 써 이거는. CDH CDH, Congenital Dislocation of Hip. 선천성 고관절 탈구, CDH. 이게 옛날에 제가 레전드 뭐 1년차 막 그때는 CDH라고 했는데 지금은 DDH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 병은 선천성이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발달성, 아이가 태어나서 발달하면서 생기는 고관절 탈구다 해서 Developmental Dislocation of Hip으로 DDH라고 많이 더 이야기를 해요. 병에 대한 이해가 바뀐 거예요. DA 아 다 Degenerative Arthritis 어 네네네 퇴행성 관절염. 이것도 우리가 쓰는 용어는 DA라고 안 해. OA Osteo Arthritis 이게 골관절염 똑같은 거거든. 보통 OA를 많이 써요. DA보다는 약자를 쓸 때 RA RA 이건 박사님 홈페이지에도 아, 있네.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뭐 그치 많이 쓰죠. 그 자가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이제 하는 게 따로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되게 좋지 않죠. 예후가 CR Closed Reduction 오, 네. Reduction이라고 하면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정복이라고 하거든. 정복 정복이 뭐예요? 한다 무찌르다 그게 아니고 네네.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졌거나 뭐 관절이 빠졌거나 이거를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가 정복이에요. Closed Reduction이라고 그러면 닫혔다 하잖아요. Closed. 칼로 째서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부나 조직을 열지 않고 잡아당겨서 정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Closed Reduction. 골절도 마찬가지고 탈구 빠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맞췄어요. 그 다음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고정했다. 속으로 고정을 할 때 결국엔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얘가 들어가면 여기를 째야 되지. 이거 째는 거는 이 Open Closed 개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오픈 클로즈드의 개념은 이 문제가 생긴 곳 여기를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의 개념이에요. 클로즈드 리덕션 안 보고 이렇게 맞춰도 되는 골절이 있고 무조건 열어서 맞춰야 되는 골절이 있는데 관절이 부러지는 왜 무조건 열어야 되냐면 관절은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맞춰줘야 돼요. 움직이는 부위인데 거기 계단이 생기면 관절염이 생기겠죠.
가능한 한 그대로 모양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직접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부러지는 거는 얘는 안 여는 게 결과죠. 클로즈 리덕션을 하는 게 좋고 어떤 거는 오픈 리덕션을 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FX. FX? 프랙처 혹시? 어, 네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X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냥 프랙처고 쓸 때만 FX로 써요. 대문자 F 소문자 X. 필기용 약자죠. IF. IF? Internal Fixation? 내고정. 쭉쭉 나오시네요. 이것도 IF라고 하면 말로는 안 해요. 필기용. 기록용 약자. OR. OR? Open Reduction 아니면 Operation Room. 그 용어는 두 개로 많이 써요. 제일 흔하게 쓰는 거는 수술방이라고 이야기하고 OR, Operation Room, Open Reduction. 뭐 그냥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정복한다 이 말이지. 열어서. 그렇죠. OM. OM, Osteomyelitis, 골수염. 뭐 이거는 쓰기도 하고 뭐 안 쓰기도 하고. 골수염 위험한. 그렇죠. 뼈 속에 감염이 생겨서 이게 만성으로 가면 아주 골치 아프죠. 박사님이 먼지를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막기 위한 거죠. 내가 진짜 지난번에 잘렸지만 우리 그 수술실에 아침마다 재거든? 대한민국에 없을 거야. 이거 없어. 내가 100% 확신한다. 아침마다 수술실 농도를 재요. 먼지 농도를. 다 오염을 막기 위한. 그렇죠. 감염을 막기 위한 거죠. HIVD. HIV 감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가? 정형외과 용어를면 그건 아닐 텐데. 아. 허니에이티드 인터버트. 오. 허리 디스크 생겼어요. 할 때 그 추간판 탈출증. 오, 맞아요. 맞아요. 아, 내가 척추 싫어하니까 이걸 뭐 이걸 내가 못 알아듣네. Endoscopic discectomy. Endoscopic discectomy. 내시경으로 디스크 제거하는 디스크 절제술. 이거는 박사님이 하시는 쪽은. 어, 난 척추 싫어해. 왜 싫어하세요? 척추 무섭잖아. 어, 이건 모르실 수도. Laminectomy. Laminectomy? 척추 쪽이라고 무조건 모를 거라 네. 생각하는 건. 척추 뒤에 라미나라고 하는 그 제거하는 거에서. 그 후, 한국말로 뭐지? 후궁 절제술? 네. 그 정도 돼. 아, 이게 근데 지금 사님이 키 수술을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뼈에 관한 전반적인 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렇죠. 난 정형외과 의사니까. 지금 이 정도 남은 정도의 수준은 정형외과의 기본? 아, 겉핥기라고 할 수 있지. 네, 겉핥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박사님이 이거는 진짜 학생들이 실전에 오면은 많이 쓰는 의외의 것들. 의외로 많이 쓰는 거? 네. 기브스빵으로 와. 그 수문의 의미를 알아야지. 맞아요. 그게 실전 단어인가요? 혼난다는 걸 알아야지. 아, 혼난다.